자, 추석 연휴 동안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. FOMC 회의에 대한 이야기,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지금 중국의 헝다그룹에 관련된 문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조금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. 원래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현대경제연구원 최화구 분께서 지금 현지 미국에 계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현지의 분위기와 상황도 좀 들어보고 오늘 시장을 좀 이어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최화구 분과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 최화구 분과 지금 화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화구 분님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최양호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미국에 잘 계시죠? 잘 가셨죠? 네, 덕분에 여기서 잘 지내고 있고요. 역시 저 한국하고 미국하고 비교해보면 미국이 뭐 물건들 좋은 거 많습니다만 추석 보름달은 한국계 최고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자, 어머니께서도 좋은 명절, 뭐 미국에서 보내셨지만 좋은 소원 비셨고 또 건강하시길 좀 바라겠고요. 자, 일단은 자 저희가 쉬는 동안 굉장히 많은 네. 일들이 있었습니다. 뭐 앞서서 살짝 정리는 해봤지만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. 중국 쪽에 대한 상황도 그렇고 조금 전에 이제 파월 의장이 여러 가지 언급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뭐 구체적인 그림이 나왔다 뭐 이런 걸로 불확실성 해소로 보고 있는 느낌인데 미국 현지는 어떤가요? 전해주시죠. 네, 헝다그룹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헝다그룹에 대해서는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JP모건은 수석 이코노미스트들이 바로 나와서 불을 껐어요. 크게 우리하고는 관계없다. 그다음에 이것이 과거에 리먼브라더스 쪽으로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. 근데 마침 이제 중국에서 자기네들이 그러면 이제 오늘이죠. 오늘 중국 위안화로 갚아야 될 채무에 대해서는 지금 해결책이 나왔다는 얘기가 현지에서 돌고 있고요. 며칠 뒤에 달러로 지급해야 되는 부분도 충분히 갖고 있다.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월요일 날 뭐 굉장히 흔들렸습니다만 사실 월요일 날 그렇게 흔들린 것이 중국의 영향뿐만 아니라 이 미국 내에서 이제 연준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들도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. 아까 김호수 앵커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연준의 지방 총재들이나 이사들이 갖고 있는 뭐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고 불법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주식들을 갖고 있던 것들, 그다음에 제롬 파월이 일리노이주에 이제 채권을 산 것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엘리자베스 워렌 이 계속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증시에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뭐 사실 10월 달이 되면 랜들 퀼스 부의장도 지금 임명 연임이든지 뭐 다른 사람을 지명하든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소장 진보파하고 일단 중도 보수파하고 굉장히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척을 지고 있는 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들이 월요일 날 시장의 큰 흔들림에 많은 기름을 분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바로 시장이 회복을 되면서 오늘은 이 FOMC 회의가 굉장히 잘 끝난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지에서 많은 언론들의 주요 단어, 공통된 단어는 매파적이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 경기 회복에 많은 진전을 더 봐야 된다. 그러니까 결국 9월달 고용지표 한 번 더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하겠다. 이러는 얘기로 지금 들렸고요. 가장 지금 많은 이 경제지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요. 경기 침체가 없이 인플레이션 목표를 2% 내로 끌어내릴 수 있느냐가 연준이 할 일인데 그거 가능하느냐에 대한 지금 질문들을 하고 있거든요. 결국 어떤 답을 원했냐면 진짜로 테이퍼링을 가늘고 길게 갈 거냐 짧고 굵게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듣기를 원했는데 일단 그 대답에는 제롬 파월이 굉장히 현명하게 대처를 해서 일단은 아직은 결정이 된 게 없는 걸로 밝혀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기대감은 좀 올라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. 네.
자, 이렇게 차영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자, 미국 현지에서는 일단 뭐 오늘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한것 같습니다.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또 미국 현지에 계시니까요. 다음에 한번더 연결을 해서 또 시장의 분위기도 미국 현지의 분위기가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좀 다음 시간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최영훈과 네,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